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176mm, 하이트는 23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여 Ctrl C로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리드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위쪽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툴박스에서 정경색을 C60, F30, Y0, K0, 배경색을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어런트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상단 부분에서 아래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된 소스 단층 문양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로 이미지를 포토샵 작업창에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불러온 이미지는 닫겠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를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단쪽에 위치시킨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단층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 메뉴를 선택하여 Saturation을 100, Lightness 역시 1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단층 문양의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 정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래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위쪽 부분에서 아래쪽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뒤쪽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합니다. 단층 문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오페시티를 40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하늘색 배경이 있는 부분만 단층 문양이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아래쪽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위치합니다. 툴박스에서 정경색을 C20, M40, Y30, K0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cy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하단 부분에서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빛 퍼짐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다음과 같이 쉐입 레이어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쉬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원 하나를 만듭니다. 색상은 C0, M22,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앰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변경하고 뒤쪽 배경과 어울리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빛 효과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립스 툴로 방금 그린 원보다 더 작게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22, Y5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빛 효과 2로 변경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이번에도 일립스 툴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13으로 입력하여 연하게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린 후 역시 색상은 흰색, 오페시티는 13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각각 빛 효과 3, 4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화면을 가운데로 이동하고 펜 툴을 선택하여 원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린 후 색상은 흰색, 면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오퍼시티는 2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빛줄기 1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빛줄기를 4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빗줄기 이름을 각각 빗줄기 2, 3, 4, 5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입체구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입체구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OK 버튼을 눌러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살짝 회전을 주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입체구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는 스무스, 뎁스는 400, 사이즈는 5,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감 효과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입체구에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문양 01.jpg를 불러옵니다. 툴박스에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패스를 설정하고 사이드는 3으로 선택합니다. 이미지 중앙 부분을 드래그하여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셀렉트 트랜스폼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크기 조절점이 나타나면 위쪽을 살짝 아래로 드래그하여 납작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무브 툴로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갑니다. 불러온 이미지는 닫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문양 1로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안쪽에 삼각형의 크기를 맞춘 후 이름을 작은 문양 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작은 문양 1의 위치를 입체구 바로 위쪽에 입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Clipping Mask 메뉴를 선택하여 입체구에 삼각형이 있는 부분에만 정확히 무늬가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문양 1의 핀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 메뉴를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90, 디스턴스 6, 사이즈는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공된 이미지 문양 2부터 5까지 각각 배치하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지 작업된 파일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구 부분을 살짝 확대한 후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쉐입 레이어스로 설정한 후 배치된 문양 끝점들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C0, M0, Y0, K70으로 바꾸고,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준 후 이름을 연결선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입체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줄이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연결선부터 입체구까지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이때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레이어를 New Layer 아이콘에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레이어들을 복사합니다.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 후 이름을 입체구 2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trl J를 눌러 레이어를 한번더 복사한 후 Ctrl T를 눌러 디자인 원고대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각각 입체구 3, 4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문양 배치 및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룹 문양을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대로 배치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그룹 문양으로 변경하고 오페시티를 5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비슷한 글꼴과 크기로 설정한 후 한국의 조각과 문양전을 입력합니다. 타이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색상은 검정색, 오페시티는 95, 디스턴트는 6, 사이즈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열고 왼쪽 컬러 탭의 색상을 C0, M75,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오른쪽 컬러 탭은 C5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색상바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여 컬러 탭을 하나 더 추가한 후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설정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사이즈는 1,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검정으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서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정착시킨 후 레이어 이름을 로고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용두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용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사용하여 용두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변환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컨트롤 J를 눌러 다음과 같이 선택된 부분만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새로 만든 레이어를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작업창은 꺼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용두 컬러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고 이름을 용두 흑백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Adjustment, Desaturation 메뉴로 한 번에 흑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Grade Tool을 확인하여 용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다시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톤 플래턴을 선택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포맷은 JPG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을 마무리합니다.